아세트릴카르니틴 제재 임상 재평가 실패. 아세트릴카르니틴 제재가 임상시험 재평가 실패에 따라 시장 퇴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식약처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2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방, 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관련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검토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 이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시한 열람, 이에 신청 기간 부여 및 결과 공시 등의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동성분 제제에 허가된 효능, 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의 국내 최신 임상시험을 거쳐 유효성을 재평가토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재는 지난 2019년 6월 2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 효과가 삭제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재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